안녕하세요. 준수트리의 준우입니다. 오늘의 쇼스트리 시간은 목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 그 지역의 조폭들을 아주 일망타진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그 당시 방영하던 그 MBC의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종종 보곤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서 준비하였습니다. 목포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조호연 씨는 하루는 직원들을 데리고 그 회식을 가게 되는데요.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신안 비치에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즐겁게 놀다가 계산할 때가 돼서 이렇게 계산표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 바가지 요금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었죠. 이 때문에 그한 웨이터하고 시비가 붙던 끝에 하필이면 근데 그 신안 비치 나이트가 일반 이런 나이트가 아니라 조폭과 관련된 나이트였던 것입니다. 그 조우현 씨와 그 직원들은 신안비치 나이트에 관련된 그 조폭들 20명에게 집단 린치를 당해서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그 조현 씨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직원 몇몇과 다시 그 신안 나이트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직원과 직원 부인들 앞에서 큰 봉변을 당했으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자 오히려 다시 나이트의 사장과 직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도 종종 조폭들이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많아지자 조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폭행을 한 폭력배들은 2주 후에 회사로 찾아와서 형식적이고 대충 이렇게 사과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그 이후에 그 조은 씨의 동생을 잡아가서 또 린치를 가하고 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서민으로서 그저 숨죽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막강한 조직력과 힘을 가진 그들에게 맞설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 고민을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던 끝에 죽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나 직장 상사로 남고 싶진 않아서 지역 일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역 신문인 광주일보에 사비로 돈을 들여서 신문 지면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5단짜리 호소문 광고를 실도록 하였습니다. 제목은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조폭들에게 맞아준 일이 있더라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일간지에 나왔다가 시간을 흘러서 메이저 신문사들도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모든 신문사에서 일제히 이 대한민국 이 땅은 정의가 없이 조폭이 판치는 사회인가 이런 글의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보다 화끈한 그 와이스였는데요. 이번에 이건 버려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김영삼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이 대통령에게 이 구구절절히 호소하는 이 글의 기사를 보고 너무 이제 불같이 화가 나서 이제 잿더를 집어넣으면서 내무부 장관부터 경찰청장까지 모조리 소환하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장관과 청장에게 나락골이 이게 뭐냐며 불같이 화를 내었고 또 청장은 이제 경찰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장들을 소집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뭐 일설에 따르면은 그 서장 조인트를 까면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점 타고 내려서 목포경찰 서장까지 서울로 소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목포에 있는 뭐 건달이든 양아치든 일단 불온한 사람들은 모조리 검거되기 시작됩니다. 설령 이번 일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우선 눈에 띄는 조폭이란 조폭은 죄다 잡아들인데요. 특히나 당사자인 신안비치 나이트의 사장인 그 박모 씨와 그 해당 웨이터는 정말 형사들에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뜨들겨 맞았는데,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금과는 좀 다른 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그 목포의 다른 지역의 조폭들도 눈에 띄면 우리까지 피를 입었다며 그 신안나이트 그 관련 조폭들은 아주 일종의 공공의 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목포가 아닌 그 다른 지역의 그 조폭들도 그 조현 씨 얼굴이나 한번 보자며 근처 집에 있다가 마침 잠복했던 형사들에게 또 잡혀서 아주 또 먼지 나도록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이렇게 또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난 그냥 진짜 얼굴만 보러 왔다고 해도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야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단 너네 잡혀가 보자 해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엮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붙잡히게 되었고 목포의 조폭들은 물론 인근의 다른 불량배들까지 아주 그냥 씨가 마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형사들 말로는 일시적으로나마 목포에 그 깡패들이 없던 그 유일한 시기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조현 씨에게 폭력 사건으로 해서 그 부상을 입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유감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위로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위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로 서신에서 김 대통령은 조씨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부 차원에서 조직폭력배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시민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 힘이 현재의 조직폭력배보다 더큰 힘을 발휘해서 평범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현 씨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장의 목포가 너무 이렇게 폭력적인 도시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자신을 구타했던 그 해당 그 조폭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경찰청 사람들의 소개된 그 사건 가운데 조금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목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